지난밤 뜬눈으로 지새지는 않으셨는지요. 호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울산에선 수백 건의 피해 신고가 속출했습니다. 울주군 서생면에선 다리를 지나던 차량 두 대가 불어난 하천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차량 두 대는 형과 동생이 각각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은 탈출했지만 형은 실종됐다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하천 한가운데 뒤집혀 있습니다. 잠시 뒤 산소통을 맨 구조대원이 물속으로 뛰어들지만 거센 물살에 차량 가까이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어젯밤 인근 공장에서 일을 마친 뒤 집으로 향하던 형제의 차량 두 대가 불어난 하천에 휩쓸린 겁니다. 동생은 창문으로 뛰어내려 나왔고. 아니 정확한 차가. 형은 내린 줄 알았는데 저 타고 있는 건지 형은 안 빈다거든. 동생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형은 8시간 뒤 실종된 지점에 100m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울산 지역에 내린 비는 108.5mm. 울주군 온산에서는 215.5mm의 호우를 기록했습니다.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면서 소방본부엔 44건, 지자체엔 200건에 달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날이 밝으며 비는 멈췄지만 마을은 쑥대밭이 됐습니다. 물이 집 앞까지 차올라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리가 물이 찰랑찰랑했습니다. 이 다리 쪽이가. 그래서 내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 피신 딱 시키고 봐서 하천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물에 잠겼던 고구마 밭입니다. 아직 수확을 앞둔 덜 자란 고구마가 밭 곳곳에 뿌리채 뽑혀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축구장 10개 규모, 7헥타르의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 다음 주 또 비가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